예술신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감대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 2015년 두 번 다 제가 참석을 해서 실제로 보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다 모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인들 사이에 네트워킹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그 각각의 모이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류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한인들이 이렇게 DC에 정계 중심에 모여가지고 우리 정치인들한테 이런 한인들의 결집력을 보여준 하나의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저희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면 DC에 가서 실제로 힐에 연방 하원에 저희가 방문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새 날짜 중에 가운데 날인데 가가지고 각 주에서 온 그 한인들이 팀을 나눠가지고 자기 주에 해당하는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하원들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스태프를 만나거나 아니면 직접 의원을 만나서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 2세들한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인상을 남겨주고 아 나의 목소리가 정말 우리 미국 정계에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우리 한인회에서 주최를 하셔가지고 LA에서 풀브리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모임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그리고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각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현안인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위안부 역사 문제 또 기린비 설립 과정이라든지 교과서에 위안부가 들어가는 이러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슈 그리고 또 어포더블 하우징 이렇게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 문제 그래서 의료 보험이라든지 의료 개혁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일반 동포님들이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KAC 스티브 강 사업장님 말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비연합회에서도요. 이번에 이제 특히 2016년도는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그 한인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한비연합회에서도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워싱턴 DC 컨퍼런스도 김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특히 LA에서는 여기 한인회에서 6월 18일 토요일 날 저희가 미니 컨퍼런스라 하거든요. 그 KAGC라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특히 로컬 이슈 여러 가지 물론 이제 DC에서 하는 연방적인 이제 뭐 비리나 이런 거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선거구 재조정이나 이런 위안부 이런 로컬 이슈에 대한 것을 다루고 특히 이제 차세대들에게 이런 1.5세 2세들에게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알리고 또 교육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이제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미니 컨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물론 이제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저녁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컨퍼런스가요. 특히 한미연합에서는 예전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했던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이슈도 하시고요. 또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여기 LA에 계시는 이제 가족분들, 특히 가족 뭐 2세, 뭐 3세를 학생들 플러스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워싱턴 DC를 같이 가서 이런 워싱턴 DC에서 뭐 익스피리언스도 받고 또한 여러 이제 의원들을 만나서 아주 좋은 이제 뜻깊은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참가 자격은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한인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특히 뭐 둘 다요. 워싱턴이나 여기 LA고요. 그리고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 다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인센티브가 있어요. 워낙 컨퍼런스가 길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가 여러 경품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권 뭐 라운드트립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하나 그리고 영화 티켓 10장이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가자는 커뮤니티 봉사 시간 8시간을 저희가 또 따로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학생들도 좋지만 같이 부모님과 같이 참여하는 좋은 시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화 설명 드리자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자녀들과 같이 참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석을 해서 로컬 이슈나 우리가 그 워싱턴 DC에서 각 컨그레셔널 사무실을 방문할 때 말씀드릴 내용을 우리가 초안을 잡는 날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지만은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그 지역도 돌아보고 컨퍼런스도 다 가고 그리고 컨그레셔널 사무실도 가서 정말 이러한 정치적 그 현안들이 우리가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들이 나중에는 딜로 그 법안으로 상정이 될 수 있는 그 과정도 지금부터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미국의 삶에서 얼마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는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숙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하루 종일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 맛있는 식사 들면서 좋은 그 현장 학습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리터 열리는 컨퍼런스에는 스피커들이 있나요? 다시 한 번. LA 컨퍼런스요. 네, 여기를 보시면요. 그 오전 시간에는 뭐 풀뿌리 정치 교육은 KAC이라는 단체에서 뉴욕에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분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10시 반에서 11시 반은 이제 각 한인 민주당 옆에 한인 공화당 옆에 관계자 한 분씩 모셔서 이제 미국 대선 그리고 특히 로컬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슈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선거구 재조정은 이제 한미연합회 제가 할 거고요. 위 한 분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브레이크 타임도 갖고 뭐 affordable housing 같은 경우는 벤팍 보좌관님께서 해주시거든요. 벤팍 보좌관님은 LA 로스앤젤레스시티 affordable housing commissioner로 지금 섬기고 계셔서요. 그쪽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보험 제도 관련은 저희가 지금 섭외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디너나 특히 부회장님께서도 같이 네,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9시 반, 10시 반이 김동석 부장님이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예. 거기서 오세요. 네, 시민 참여 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DC에 이제 가시게 되는 경우 사실 항공비도 많이 들고 가 가지고 2박 3일을 하려면 사실 뭐 숙박비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되실 텐데 많은 그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항공비 같은 경우 250불까지 항공비의 반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400불을 내고 가셨으면은 200불을 리임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500불이 들으셨으면은 250불까지 리임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호텔방도 2인 1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공이 되고요. 가족이 함께 오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숙박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항공비도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이 나오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날 저녁에 이제 갈라만찬 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큰 행사로 바로 캐피톨 힐 앞에 있는 하이어트 호텔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라서 이제 갈라
만찬에 참석하시는 200불은 이제 본인이 지불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100불씩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LA 행사는 3박사입니다. 무료입니다.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시면은 몰리면 이 장소가 좀 흡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약을 그 안내드린 배부해드린 거기에 보시면 한인의 3부 거기 연락처가 있는데요. 거기서 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사원권 다시 한번. 아 네. 그 항공권 하나 했고요. 아이패드 하나, 그 다음에 영화 티켓 10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LA죠? LA요? 네, LA, LA, 네, 컨퍼런스요. 한국권이 서울 왕복이에요? 아, 네. 네, 서울, 서울 왕복. LA에서 서울 왕복입니다. LA 서울 왕복. 근데 이거를 이제 자격은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계셔야지 그 래퍼를 통해서 한 분이, 네. 어디서 한국권을 후원받으신 그렇죠. 네. 후원사는 아시안약 있지. 그거는 삼촌. 나중에. 아직은 비밀입니다. 중앙일보 김영재입니다. 저기 그 워싱턴 DC에서 7월 20일 이틀째 미링굿 멤버십 한글 사면은 각 지역 뭐 하원 의원들과 섭외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아니요. 미링. 섭외가 네, 섭외가 돼 있고요. 6, 7, 8이에요. 그래서 7월 7일 저녁에 갈라디너고요. 이거는 주최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 참여 센터에서도 계속 섭외를 하고 있지만 이제 LA에 계시는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풀뿌리 컨퍼런스 LA에서 지역에서 한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무실에 저희가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피톨 힐에 방문을 했을 때 직접 의원을 그 자리에서 DC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포인먼을 잡으려고 저희가 시도를 할 거고. 아 그래요? 거기 앞에 거는 제대로 돼 있는데요. 뒤에 스케줄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6, 7, 8이 맞습니다. 예, 그게 처음에 잡았던 날짜인 것 같아요. 예, 6, 7, 8이 맞습니다. 지금으로는 에드워이스하고 하베르 베세라 하고 또 한 사람 아담 시프트도 예, 아담 시프 의원하고 에드워이스 의원하고 마이크 헌다 의원은 뭐 고정적으로 계속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외에 또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 상하원 양원에서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 두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DC에서 다른 그런 상하원 의원들이 DC에 있는 행사에 그렇게 많이 참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행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의원들끼리 이렇게 약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되도록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뭐 10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뭐 참여도 하겠지만 이번에 풀뿌리 이렇게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실 관심과 또 그런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그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설명이 좀 되는지요, 학생들이나.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KAGCU라는 따로 그 이 KAGC 전체 프로그램 안에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에 가시게 되면 학생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영어로 주로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도 가능하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올해 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 1세하고 2세하고 그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았고 정말
미국 사회에서 정말 작은 우리는 소수계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 계세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돌아와가지고 내년에 있을 KAGC를 준비하면서 이제 로컬에서 그 1년 동안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분들에게 정책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 로컬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작년에 LA 지역 공천에서 몇 명이나 갔죠? 작년에 한 20명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깐난 애기를 데리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살 이하의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캐피톨 힐을 거의 사무실 한 10군데 이상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직접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의원 사무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대화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해서 진짜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인상을 받고 아 우리가 로컬에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야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올해는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전체 참여 각 지역에서 다 왔을 텐데 그 쿼터 같은 것도 있나요? 어느 지역에서 몇 명까지 모으라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작년에 그 컨퍼런스 2박 3일 참석하신 인원은 2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갤라 인원은 300명 이상 참석을 했어요.